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힐데스는 오버되시고 벌어진 랩 차회도 상대가 도발하는 순간 황소처럼 들이받는 남자, 끝! 협곡의 상남자 채탑입니다. 잠시만요, 또 도발하시네. 죄송한데 저는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람이 선이란 게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너무 신 거거든요. 같은 탑 라이너끼리 알면서 왜 자꾸 건드는 거야? 하하. 건들지 마시는 게 신변에 좋아요. 돌이킬 수 없네요. 잠자는 탑에 뽕알터를 건드신 격이거든요. 마실 좀 다녀올게요. 반가워요. 선방 치셨죠? 저는 이거 보기 못합니다. 끝! 상남자는 결코 빼지 않습니다. 하하. 상남자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나거든요. 제 영역에 침범하셨네요. 뒤지셔야겠죠? 상남자는 한번 꽂히면 무조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빨간 머리엔 같아서요. 어렸을 때 읽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들어오든가 W로 역광걸 가능하거든요. 어머, 죽을 게 군보에 당해버렸는데요. 선을 넘어도 38선을 넘어버리셨네. 미니언 살짝 기다렸다가 반가워요. 상남자는 이렇게 죽이기 전에 예를 뭐하세요? 방문자 위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상남자는 이렇게 해야 될 말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물론 비난은 감수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오피스걸 이재명이요. 상남자는 이렇게 불순한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바로 참교육 들어갈게요. 끝!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블라디가 너무 세다고요. 세라니까요, 아칼리. 상남자는 팀원을 못 버리거든요. 상남자는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상남자는 자신이 느끼는 걸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을 즐깁니다. 상남자는 무언가 치는 걸 좋아합니다. 상남자는 상대방에게 찬사해주는 걸 잊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무시할지라도요. 상남자는 강화큐라고 안 빼거든요. 좋됐다. 예고 서둘러줘요. 뭐라도 맞추라니까요. 이거라도 그냥 밀어줘요. 씹새끼가 미쳤나? 반격 쓰고 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거든요. 끝! 상남자는 기쁨을 채팅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웅덩이 존나 띠껍네. 웅덩이 빼놨으니까 웅덩이를 그냥 흠심패주시겠어요? 좋아요, 진짜 미친 감각이었어요. 하하, 씹새끼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저리 안 꺼져. 이 친구 약간 나사 빠져 보이는데요. 괜찮은 거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정상 아닌데요. 블라디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 지금 100번째 팀 치고 있어요. 하하. 어머, 아이고, 짜오님, 밑값 바로 오셨어요. 신발 그거 신상이에요. 어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러게, 정글을 메셔야지 어딜 채팅이나 치고 앉아있나. 레드메달 오셨어요. 배달원 태도가 족같으시네. 날 베언터한테 신고합니다. 일단 그래도 잘 먹었어요. 하하.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이건 블라디님 잘못이죠. 닉네임 보고 조심했어야지 그렇게 자극하면서나. 정글한 데이터는 라이너 들은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왜 제목을 조르시죠? 그리고 색!